슬기로운 타코 생활 52편. 한 포인트 한 세트의 중요성. 피할 수 없는 조탕 멤버들과의 두 번째 게임. 생각보다 빨리 만났다. 우리 팀의 1번 오더는 실력과 무관하게, 상대와 무관하게 내가 나선다. 봉우 형이 오기 전까지 무조건 나와 정준이 형의 순서로 하기로 했다. 상대의 1번 오더는 정재형이고 2번은 국준이 형. 복식은 임표영과 정재형이다. 서로 너무 잘 아는 상대들이기에 실력보다는 다른 뭔가가 작용할 듯했다. 수비형인 정재형과의 게임에서 소심한 플레이로 지곤 했던 나였기에 후회 없는 경기만 하자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했다. 조탁에선 핸디 2점을 주고 치는 상대이다. 이곳 디비전에선 핸디가 없는 상대로 마음은 좀 편했지만 지면 망신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핸디 없는 2점의 여유를 활용하여 다른 패턴의 리시브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좌회전 포핸드 서브를 쇼트로 결대로 포핸드 쪽으로 쇼트나 커트 리시브를 하던 나였다. 오늘은 돌아서 감아 강한 드라이브를 결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 리시브 역시나 좌회전 서브가 왔다. 난 돌며 감아서 드라이브를 하려 했다. 더마는 리시브에 미숙한 탓인지 제대로 감지 못하고 상대의 회전에 반발을 타며 백쪽으로 나가버리는 리시브가 나왔다. 생각보다 회전이 많구나를 느끼며 더 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음 리시브는 제대로 감아 걸어 포핸드 쪽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했다. 야, 되는구나. 항상 같은 리시브로 랠리로 진행되던 게임이었는데 상대를 긴장시키는 다른 리시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핸디 2점이라는 무게감에 쫓아가기 바빴던 게임 진행이었는데, 핸디 없는 이런 계기로 새로운 게임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새로운 리시브 탓일까? 게임은 3대1로 이기고, 1승을 얻고, 정준이 형에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었다. 정준이 형의 상대는 조탁의 최고수, 국준이 형이다. 두 명의 첫 대결, 나는 서로의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마음은 조탁 멤버에게 가 있었지만 승부는 승부인 터라 복식이라는 결승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정준이 형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루프 드라이브 전형의 정준이 형과 중진 드라이브 전형의 국준이 형의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이다. 정준이 형의 루프 드라이브에 국준이 형의 드라이브는 테이블 밖으로 튀어나가며 1세트를 승리로 가져갔다. 나이스! 자, 2연승 가자! 속으로 승리를 예측하며 기대를 했고 경기를 지켜보게 되었다. 경기의 흐름은 내 맘같이 흐르질 않았다. 역시 조탁의 최고수 국준이 형이 중진 드라이브가 아닌 태블에 붙어 스매싱 전용으로 바꾸어 게임을 하고 있었다. 루프성 드라이브를 공이 튀어오를 때 스매싱으로 때려버리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상대의 1세트를 기꺼이 주며 파악하고 데뷔한 국준이 형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었다. 루프 드라이브를 스매싱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각도만 잡아 빠른 타이밍에 승부를 본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1세트를 빼앗긴 후 전형을 바꿔 승리로 가져간 국준이 형이 대단해 보였다. 이제 복식으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최고수 국준이 형이 빠져서 다행이다. 또 정준이 형의 루프 드라이브에 적응한 국준이 형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경기는 시작이 되었고 많은 경기 경험이 없는 임표영과 정재영 조는 처음 만난 정준이 형의 로프 드라이브를 테이블 밖으로 보내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우리 팀은 다음 경기부터 승승장구하며 2대0으로 이기며 9전 전승으로 첫날 리그전을 마쳤고 조탁팀은 5승 4패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전지적 구독 시점 한 포인트 한 세트 이를 때도 상대를 파악하는 노하우를 가진다면. 53편, 드디어 조탁 멤버 영입. 성공하다. 다음 주 금요일 18시에 만나요. 조탁이 더욱 재밌어지겠는데요.